분명히 아니? 뭘? 아마 너 전번에 한번 결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주 이게 14. 돼 있을 거야. 돼 있을 거야. 오케이. 안 돼. 4.6회. 자, 그래서 응? 오늘 재벌집 안 해봤으면 네가 빨리빨리 대답하면 되지.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Field 어떻게 쓰죠? FI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오케이. 뭐를 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Okay. 그래서 쌀 어딨니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라고 물어보면 된다는데. Okay. The rice의 뜻은 그 쌀. 그 쌀이죠. 그러면 얘는 아무리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쌀. is로 바꿔 쓸수 있죠? 헤이, 한 개예요, 여럿이에요? 한 개. 한 개죠. 만약에 여럿이면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네. day죠. 만약에 하나인데 남자면 day, day he. he죠. day he가 어딨어요. 하나인데 여자면 she. she. 그쵸? 얘들은 be 동사 뭐랑 같이 써요? is랑 같이 쓰고, 그 다음에 day라든지 you라든지 we 같은 거, 뭐 그들, 그것들, 너, 우리 이런 것들이죠. 얘들은 be동사 뭐랑 같이 써요? are랑 같이 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where are it이 아니고 where is i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구분 잘 해야 돼요.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비 동사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Where is the rice? 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대초마을이 아니라 하늘나라 오,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구름들이 어딨니? Where is the cloud?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오케이. 그래서 구름들 어딨니? 할때 뭐라 Where 그래요? are the clouds? 오케이.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그쵸? 선생님, 방금 설명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오케이. The clouds의 뜻이 뭐예요? The clouds의 뜻이. 그 구름들이죠. 이거 아무리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아, 이게 is예요? 한 개예요? 데이죠. 그것들이죠. 그것들. 그것들 어딨냐고 묻는 거잖아, 이번에는. 그러면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야? Where 선생님 방금 설명했는데 where is the clouds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답답한 놈이시죠.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구름 어딨니 할때 뭐라 그런다?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오케이. 쌀 어딨니 이름 뭐였어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is나 are나 전부 다 묻는 문장에서 있니라고 묻는 뜻이죠. 똑같이 있니라고 묻는. 여기서는 the rice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where is it인 거고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밑에 구름들은 어딨니라는 것은 그것들이 어딨냐라고 묻는 거니까 where are they? where are the clouds?이기 때문에 여기는 are, 여기는 is라고요. 예. 그냥 계속해서 이번에는 들판에 눈이 있답니다.
It's filled on the snow. 오케이. 공부한 거 맞아요? There is snow. 네. There is snow. There is snow.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눈이 있다. 눈이 있다. There are snow. There is snow. 들판 위에. On the field. On the field죠. There is snow on the field. Okay. 그러면 여기에 there i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there are도 나오는데요. Okay. 둘 다 뜻은 똑같이 무슨 뜻이다?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똑같이 뜻은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there is 뒤에는 he. 그렇죠. There is 뒤에는 he나 she나 he.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고 여기 there are 뒤에는 they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겠죠. 여럿이니까. 그러면 snow의 뜻이 뭐예요? 눈 오다. 눈. 하다 싫어서 눈 내리다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눈이 오다. 눈이 오는 중. 어? 눈이 오는 중은 이거겠지. 눈 오다. 어 그래 snow는 눈 오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눈. 눈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둘 중에? 눈. 오케이 그럼 눈이라는 뜻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될 수 없으니까 뭐로 생각해? is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할 때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 snow 하는 거예요. There is snow. 눈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다가 뭐라고요?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나 뭐? On the field. O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에는 달이 있답니다. There are moon. 달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 그래서 달이 있다. There is snow. 더. There is moon. There is 달은 특별하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네. 특별한 게 앞에는 뭘 쓰는데요? 그게 뭐더라? There is moon.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On the sky. 하늘 위에 딱 붙어 있어요. In the sky. 하늘 속에 있죠. 하늘 속에. 오케이. 그래서 뭐 맞는 게 없어. 어? 하늘에 달이 있다는 뭐예요? In the field. 하늘에 달이. 하늘에 달이 있다가 뭐였어요?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In the sk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하늘에 별이 있답니다.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하늘에. In the clear. I am in the sky. In the sky. 예, 뭐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도 뭐 네가 알고 있어야 설명 안 하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들판에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the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the snow가 아니고요. There is snow. There is snow. There is snow. 하고? There is snow. 어디에? On the field. On the field. 오케이. 그다음 하늘엔 달이 있어요.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In the sky. 예, 그다음에 하늘에 별이 있어요.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In the sky. In the sky. 예, 그다음에 산에는 사람들이 있네요.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In the mountains.
오케이. 산 속에 막 파고 들어가 있는 산 속에 들어가 있어. 온 더 필드야. 산이 뭔데? 산이요? 응. 마운틴. 그래서 다시 집중. 산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이 어디서 people이? People이 이제 P인데 F 소리 나냐?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kay. 그 다음에 there is 할지 there are 할지 잘 생각하시고 in인지 on인지도 잘 생각하세요. Hey, mountain 어떻게 쓰면 되죠? Mountain. M-O-U-N. T-A-I-N. Okay, 그래서 mountain이 아니고 mountain. Okay, 그 다음에 숲 좀 보세요. There, and look at the mountain. And look at the nature.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Okay, 숲 좀 보세요.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At the forest. Okay. Look, 이번에, at the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Okay. 그래서 the baby죠. 그 아기 어디 있냐 할 때는 where is the baby 이렇게 하는데 the baby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he baby요. 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re가 아니고 is라고요. Where is it?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Okay, 그 다음에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trees and animals? Okay,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야.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야. 여러 개. Okay, 그럼 또 얘기할까, 선생님이? Trees and animals. Okay, 그래서 처음부터 Where is the And where ar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rees and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Okay, 그래서 where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이렇게 물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잇. 아, 잇이야? 뭐가 잇인데? 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일 때 잇 아니야? 이게 하나예요, 이게? 그것들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것들, 그 나무와 그 동물들. 다시 말해,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야? Where are? Where are they? They니까 여기는 are가 와야 된다고요. 선생님. 예. 여기 말 차이드가 있는데. 그다음 계속해서 남자 아이가 있다. 그 집 안에. He is on the house. Okay.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뭐 있다라는 표현 앞에서 안 배웠나요? 달이 있다, 별이 있다, 구름들이 있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눈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 남자 아이가 있다면 뭐겠어요? There is the in the house. On the house. There is a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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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뭐 the house? In the house. In the house, yeah. On the house, yeah. In the house. In the house. On the house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집안, 그 집안에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In the house. In the house. 오케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늘엔 태양이 있네요. There is a sun. 오케이. Okay. 아까 달이 특별하죠? 네. There is the sun. There is the sun. 넘버? In the sky. In the sk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번에 산에 나무들이 있어요. There are the trees. There are trees. 나무들이 있다? In the mountain. 나무들이 산 속에 막 이렇게 산 파고 산 속에 들어가 있죠?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오케이. 산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rees.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오케이. 그다음에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There are clouds in the sky. Okay, 수고했습니다.